자, 여기는 수원 농수산물 시장입니다. 우리 사장님들, 오늘 여기서 해산물을 제가 사서 좀 먹으려고 하는데요. 여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리뉴얼이 됐어요. 전에는 좀 전통시장처럼 돼 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뉴얼이 됐는데, 조개 같은 종류도 골라가지고 2층에서 먹을 수 있어요. 최대한 좀 다 돌아다녀 보시고, 예. 마음에 드는 데서 또 구매해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자, 찰광어. 찰광어. 예, 찰광어. 예, 바구니 빼고 2kg. 예. 바구니 깍박 뺀 거고. 예. 예. 이런 걸로 요새는 사기를 안 칩니다. 예, 뭐 물치기 이런 거 없이. 예, 없이. 예, 절대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요 녀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찰광어. 청해수산. 간판도 돼요. 알겠습니다. 자. 사장님 얼굴 꼭 한번 나오고 싶다고 하셔갖고, 예, 네. 네, 아. 그, 이거 네. 뜨는 거 다 촬영해도 되니까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오, 그, 감사합니다. 그, 자. 살점으로 한번 기절시킨 다음에. 혼자 드시고 하신 거예요? 예. 한 접시로? 예. 혼자 드신다고요? 이렇게 좀 다시 막 부틀부틀해가지고 껍데기 벗기기도 힘들어요. 매끈매끈한 게 있어야 매끈해요. 잘 나가는데. 네. 깨끗한 장갑으로 바꿔서, 네. 자. 사장님, 저 무채는 먹어도 네. 되는 거죠? 네. 그냥, 네. 원래 같이 싸먹어야 정성이에요. 아, 무채 같이. 네. 뭔 역할을 하는 거냐면, 네.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. 아, 역할을 하는 거죠. 저기 뭐야, 저. 일식집 같은 데 가면은 무즙을 내서 좀 해주잖아요. 네. 근데 그 이유가 그거라고요. 정리합니다. 자, 회를 다 떴고, 이제 매운탕 뼈도 챙겨가지고, 2층으로 올라갈 거예요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회를 제가 1층에서 떴는데, 그리고 이제 2층에서 그 초장집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초장집 예, 그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유튜브 촬영은 조금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사장님께 정중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회를 들고 일단 네, 첫 아침에 치킨집에 왔습니다. 안녕치킨. 예. 이 찰광어의 다른 이름은 대문짝 광어. 프랑스어로 트르봇
스터벅이라고 좀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, 저 광어에 비해서 굉장히 찰진 식감이나 이런 게 또 굉장히 또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, 한번 직접 제가 오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역시 회는 술에다 한 잔. 네. 소주 한 잔에 찰광어. 사사. 야. 야. 이거지 이거. 와, 진짜 찰지고 식감이 좀 약간 단단해요. 단단해가지고 와. 기름짐 전혀 없고, 이거 진짜 이거 딱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것 같아요. 와, 장난 아니다. 자, 아, 우리 아까 얘 뜰 때 사장님이 여기 밑에 있는 요거 무채, 요것도 편향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또 맛이 좋다고 하니까, 예. 네. 살짝 찍어서. 바로 한 잔 더. 맞아. 와. 찰진 자체가 입안에 딱 달라붙고. 자, 지느러미 좀 한번 먹어볼게요. 지느러미 조금 살짝 기름집니다. 근데 찡하게 씹히는 아유 질감 너무 좋고. 와. 살짝 감겨가지고 씹을 때 굉장히 이 찰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. 그리고 살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 씹는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저처럼 이렇게 좀 약간 씹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, 저랑 입맛이 비슷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회라고 진짜 자부합니다. 아, 정말 맛있어요. 아. 아, 머리로 아, 시원한 백김치랑 정말 깔끔해집니다. 회 맛이. 키로에 4만원, 그래서 2키로에서 제가 8만원을 떠왔는데, 그, 광어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. 키로당. 근데, 저라면 좀 돈을 좀 더 내고 이걸 먹을 것 같아요. 아, 물론 광어도 훌륭하죠. 아, 광어 굉장히 훌륭합니다. 근데 조금 더 돈을 더 내고 이 찰광어를 저는 사 먹을 것 같아요. 아. 맥주 한 잔 해야지. 자, 써맥 한 잔 먹어봐야죠. 쏴쏴. 사라진 맛으로 아닙니다. 정 음미하면서 먹어야지, 맛있는 건. 아우.
야, 여기 안녕치킨 거 김치가 회랑 같이 먹기 진짜 최고네. 와, 그리고 아니 계속 말하는데 저는 진짜 이 회는 저를 위한 회 같아요. 진짜 찰지고 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. 와, 앞으로 광어는 저는 무조건 이거 있으면 이걸 먹을 것 같아요. 진짜. 혹시 집에 간이 강하지 않은 요 김치, 배추 김치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회 꼭 같이 드셔보세요. 아니면 이걸 씻은 묵은지 나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한번 꼭 같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가자. 아, 이번엔 클래식하게. 얘는 클래식하게. 아, 나를 위한 회야. 찰광어. 나를 위한 회야. 아.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박진호님께서 형님의 최고 회는 무슨 회인가요? 회는 정말로 그 분위기 따라서 이게 또 맛이 또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바닷가 쪽에서 그 조금 살짝 쌀쌀해질 때 그 아유 말하다가 떨어졌네. 네. 요 회는 약간 쌀쌀해질 때 그 바닷가 쪽에서 딱 바로 잡자마자 떠가지고 근데 화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단단하잖아요 살이. 네. 근데 잡자마자 바로 딱 썰어서 약간 좀 치아가 굉장히 열일할 정도로 해가지고 아그작아그작 씹었던 회. 예. 사실 어종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그때 먹었던 그 회가 인생에서 진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회였어요. 와, 웬만한 횟집에서 먹는 매운탕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와, 좋아서. 와. 자, 이거는 좀 미쳤습니다. 찰광어 혹시 안 드셔보신 분들은 찰광어 파는 데가 있다 그러면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